목소리도 예쁘고 노래도 너무 잘하는 레이나입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애프터스쿨 오렌지 캐러멜의 레이나입니다. 정말 애프터스쿨의 오렌지 캐러멜의 솔로의 뭐 레이나씨는 아 정말 콜라보도 많이 했었고 네. 2015년 왕성한 활동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네. 근데 솔로 음원이 나왔어요. 네. 모르겠다, 감성 발라드 모르겠다인데 네. 직접 작사 작곡을 다 한 거죠. 네. 이게 또 의미가 있는 거죠. 처음으로. 처음으로 네. 했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거고. 네. 모르겠다, 뭘 모르겠다는 의미일까요? 이게 그냥 막 절절한 사랑 노래를 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오래된 연인이 많이 만나다 보면 이 사람이 나쁜 것도 아니고 내가 나쁜 것도 아닌데 서로 약간 이렇게 식어서 아 이게 사랑하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의미에서 모르겠다. 많이 공감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뭐가 뭔지 진짜 모르겠다. 사랑인지 아닌지. 네. 그러잖아. 그 레이나 씨랑 산 씨가 부른 노래가 정말 전 국민 히트송이 됐잖아요. 본인의 목소리를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예. 그 노래를 한일합법의 꿀을 하면서 목소리가 되게 좋다. 그쵸? 이런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이때까지 목소리가 좋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되게 흔한 목소리고 뭔가 자신감이 솔직히 있지 않았는데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좀 약간 자신감을 가지게 됐어요. 아 충분히 자신감을 가지게 됐어요. 한여름밤의 꿀은? 정말 최고죠. 네, 한여름밤의 레이나죠. 네, 네 맞아요 진짜. 대체될 수 있는 아니, 그런 꿀이었습니다. 여름만 되면 계속해서 예, 여러분이 신청하시는 그런 시즌송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럼, 네. 네. 다음에 콜라보를 한다면 네. 어떤 목소리 래퍼하고 하셨으니까 이번에 좀 보컬하고 네. 하는 것도 좋잖아요. 저는 뭐 이현 씨, 이현 씨도 콜라보로 많은 분들이 지금 탐내는 보컬이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노래 네. 정말 잘하시죠. 근데 두 분이 하면 어떤 노래 해야 될까요? 절절한 거 해야 될까요? 이래도 되나? 이래도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곡 생각나시면 네. 꼭 써서 들려주세요. 네. 같이 한번 해봤으면 예스. 진짜 좋겠어요. 그러니까 레이나가 또 곡을 또 써야 되니까 맞아요. 네. 곡쓸 시간이 필요하니까 네. 예. 두 분의 목소리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네. 러블러브 페스티벌이잖아요. 레이나는 실제로 사랑에 빠지면 어떤 스타일인지 저요? 한마디로 짧게 얘기해주세요. 저 잘 모르겠는데 애교 진짜 많으실 것 같아요. 없어요. 애교 진짜 없어요. 없어요. 아주 무뚝뚝한 스타일입니다. 아, 근데 그나마 애교 진짜 없는데 네. 남자친구의 사람한테는 좀 나요? 좀 나요? 왜냐면 평소에 너무 뚝뚝했기 때문에 정말 애교가 없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 한 방송에서 네. 내가 좋아하는 남자보다 날 좋아하는 남자가 좋다고 그러셨습니까? 예, 예. 그게 원래 제가 좋아해 만나는 스타일이긴 한데 예. 뭔가 이게 상대방이 저한테 막 잘해주고 만약에 애교도 있고 이런 사람이면 저도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같이. 아~ 그래서 어떻게 이현 씨 애교 한번 짧게 보여줄 수 있어요? 팬들이 계신데 아 짧게 한번 보여주세요. 아이고 짧게. 아유 다 까무러치실 수도 있어요. 애교요? 궁금하네요. 와 선배님 애교. 완전 부인. 아 죄송합니다. 귀엽습니다. 귀엽습니다. 네. 자 러브러브 페스티벌입니다. 네. 아니 남친 만나면 네. 날 좋아하는 남자 만나면 가장 하고 싶은 거 하나만 알려주세요. 아 가장 하고 싶은 거요? 뭐가 좋을까? 맛있는 거 먹으러 놀러 가고 싶다. 놀이공원? 놀이공원도 괜찮네요. 예. 그렇죠. 그냥 정말 가장 흔한 놀이공원과 아, 맛있는 거 먹는 거. 네. 그렇죠. 예. 연예인분들이 또 놀이공원 이런 데도 이제 잘 못 가시니까. 맞아요. 가면 쓰고 가볼까요? 가면 공명가처럼. 가면 쓰면 레이나다 그럴걸요? 다 쳐다볼걸요? 더 쳐다볼걸요 아마? 받고 싶은 프로포즈 있으면 하나 얘기해주세요. 아니면 고백 같은 거. 사귀자라는 말을 어떻게 네. 표현하면 좋을지 그냥 우리 사귀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다른 표현으로 해준다면 이거 진짜 생각해본 적이 없는 태어나서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생각인데 뭐가 있을까? 아! 그냥 뭐야 이렇게 그냥 터프하게 눈빛만 덮하게. 이거 아닌가? 눈빛 교환 네. 아니 터프한 걸 좋아하시나 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 자상하게 생기시는 분이 자상한 것보다 터프한 사람이 가끔 자상하고 이런 것들을 또 그런 걸 좋아하시네요. 맞아요. 레이나는 애교는 없는데 여러분 터프하긴 합니다. 많은 남자분들의 대시 부탁드려요. 네. 네. 그 레이나 씨가 복면가왕에 나가셔서도 예. 엄마가 정말 좋아하는 곡이라고 잊혀진 계절을 보셨잖아요. 예. 어떻게
어머니께 영상 편지도 보내셨는데 어머니 그거 보고 좋아하셨나요? 울었대요. 아, 그쵸. 아, 울었다. 엄마. 아, 경상도 분. 아, 예. 아, 그렇군요. 네. 왜 연말인데 또 어머니께 또 한번. 뭘요? 예? 뭐죠? 아니, 뭐 노래할래요? 아니면 뭐 시를 쓸래요? 영상 편지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러면 뭐 엄마한테 뭐... 그러면은 라디에 엄마 한번 갑시다. 엄마 이거요? 예. 네. 진짜요? 네, 한번 해주세요. 해주세요. 다들 울 준비하고 있을게요. 아, 여러분들 죄송해요. 아유, 되게 재밌네요. 엄마 이름만 불러도 이렇게 가슴이 아프죠. 엄마가 이거 꼭 듣고 이번에도 엄마가 감동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엄마. 엄마 사랑해 한번 해주세요. 엄마 사랑해. 네, 이렇게 뚝뚝합니다. 네, 네. 진짜 뚝뚝하구나. 뚝뚝한데 그래도 정말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애교가 조금 있다고 하니까 네. 여러분도 레이나의 애교 2016년에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우리 오렌지 캐러멜이 언제 컴백하느냐. 아~ 레이나의 네. 또 새로운 모습을 언제 그렇죠. 또 볼 수 있을까. 네, 안 그래도 팬분들도 그러시고 애프터스쿨이나 오렌지 캐러멜 앨범 도대체 언제 나오냐라고 많이 말씀해 주셔서 아마 올해는 이제 지났으니까요. 내년에는 꼭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2016년에 또 컴백하면 그때도 네. 또 아주 유니크한 그런 헤어와 메이크업으로 다시 컴백하실 예정인가요? 네, 아무래도 오렌지 캐러멜로 활동을 하면 많은 분들이 좀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네. 독특한 컨셉과 노래로 돌아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마지막으로 네. 지금 여기 계신 분들과 청취자분들께 네. 새해 인사 네, 뭐 크리스마스는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집에서 신데렐라라는 영화를 혼자 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혹시 할 거 없으시면 봐주시고요. 네, 감기 조심하시고 추운데 네, 다들 네, 좋은 시간들 되시고요. 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레이나였습니다. 레이나의 라이브.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한여름 밤의 코를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시는 분은